게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로 좀 약간 선보였던 게 엔진엑스라는 탐색기인데요.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그냥 그 엔진엑스에다가 본인이 찾고 싶은 토큰을 검색하면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 아이템을 치면 지금 뭐 스마트 컨트롤 아이디랑 뭐 거기 안에 엔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몇 명이 홀드하고 있는지, 몇번 거래됐는지 이런 자세한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나눠져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이템을 찾으면 이렇게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엔진 직원과 엔진엑스에서 직접 마켓플레이스랑 연동되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이번 달에 출시할 예정이에요. 이번 달이라고 해봤자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굉장히 괴리 아주아주 조만간일 텐데요. 즉, 내 지갑에서 아이템이 있거나 뭐 엔진엑스 아이템을 올려서 옆에 있는 사람과 아이템을 주고받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사실 이건 엔진 커뮤니티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시스템입니다. 엔진빔. 엔진빔이 무엇인가? 이 QR코드는 찍으셔서 아직 아이템을 못 봤습니다. 네, 예시고요. 엔진빔은 QR코드를 활용해서 게임 아이템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게임 아이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는 CGV에 와 있잖아요. 그럼 어떤 회사가 CGV 이제 영화 틀기 전에 간단히 QR코드로 뭐 핫도그를 뿌리고 싶다. 혹은 뭐 피자를 뿌리고 싶다. 그러면 QR코드를 딱 올리면 유저들이 엔진 지갑으로 스캔해서 딱 하면 아이템을 이제는 쿠폰을 자기 지갑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꼭 게임뿐만 아니라 마케팅 리워드 용도로 많이 이제 사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자, 엔진 지갑 혹시 있으시거나 다운받으신 분들은 지금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요, 이 아이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지만 종종 QR코드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찍으시면 돼요. 오늘 있는 아이템들은요, 멀티버스라는 이제 게임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과 엔진이 직접 들어있는 뭐 다양한 얼음, 그런 하트이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맨 오른쪽으로 보시잖아요. 아이템이 받으면 지갑에 저렇게 떠요. 그 오른쪽 위에 멜팅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진 아이템에는 다 엔진 코인 들어와 있어요. 10개 들어갈 수도 있고, 1개, 혹은 5,000개. 근데 그거를 내가, 이 아이템을 소멸하고 그거 안에 있는 엔진 코인을 꺼내고 싶다. 그러면 멜팅을 눌러서 그 안에 있는 엔진 코인을 내 지갑으로 넣어서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키 파트너스는 뭐 위 테크놀로지, 스코다, 에너지, 블록체인 게임 얼라이언스 등이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도 빨리 설명할게요. 엔진 플랫폼은 블록체인 PES, 그러니까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수천 명 이상이 엔진 플랫폼 사용을 위해 등록했고요. 저희 메인넷이 이제 곧 나와요. 그 메인넷이라는 것은 이더리움 메인넷에 저희 도구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미 수백 개 넘는 게임 서비스 앱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 개발 중이고요. 지금 블록체인 SDK, 그 UETS 스토어에서는 이미 1,000번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제일 밀고 있는 컨셉은 멀티버스라는 컨셉이에요. 그게 뭐냐면 게임 A에서 자동차 아이템이 있어요. 그 자동차 아이템이 게임 B에 가면 비행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한 아이템, 한 캐릭터, 한뭐 툴을 갖고 여러 게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자면 스티븐 스필버그 레디 플레이어 원 그런 느낌의 비슷한 컨셉을 만들고 있고, 블록체인의 기술 덕분에 그런 컨셉은 실시 가능해집니다. 현재 지금 왼쪽 라인은 이제 엔진을 통해서 개발 중인 게임들이고요. 이건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지만 좀더 많고요. 중간에는 이제는 유용한 엔진을 이용할 수 있는 곳, 저희 서비스 중입니다. 이거는 약간 랜덤한 좀 스크린 캡처. 저희 지금 엔진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 중 게임 스크린샷을 돌려봤습니다. 이건 약간 모노폴리, 약간 부루마블, 버전의 블록체인 부루마블 버전이고요. 이거는 약간 PVP, 약간 서로를 싸우는 레벨업 게임. 우주와 여기서 진짜 뭐 보물 찾기 해가지고 탐험하면서 비트코인이랑 다양한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찾으라는 게임. 이거 정말 간단한 클리커 게임. 하고 저희 이제 마인크래프트, 엔지팔트, 블록체인 서버 등 정말 다양한 게임들, 다양한 장르를 다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컬렉티브 아이템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맨 왼쪽 혜택은 저희가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때 기념용으로 만들었어요. 한국 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인기가 끌어가지고 글로벌 이제는 커뮤니티 멤버들도 이 혜택, 비코를 구하러 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마켓플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이제 뭐 일주일, 한 달에 이제 이번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이템들이 있으신 분들을 직접 올려서 거래를 할수 있죠. 실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엔진 코인에서 50, 100이라고 해도
원하는 그 수요가 많으면 가치는 만큼 좀 올라가겠죠? 참고로 이 QR코드 종류 찍으시면 돼요. 그럼 게임 앤 블록체인 트렌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세 가지 메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이템 오너십, 투명 거래 활동 가능, 그 안전성, 그리고 월드버스 참여. 아이템 오너십. 기사에 보면 게임 투자 시간 일반 유저들은요, 뭐, 일주일에 7시간을 투자한대요. 뭐, 한 달에 28시간. 1년이면 뭐, 1450시간. 그렇게 시간 많이 투자하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겠죠. 하지만 현재는 모든 게임들이 블록체인 아닌 게임들은 이제 중앙화된 서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해도 정작 게임의 흥미가 잃어버리면 거기에 투자한 뭐 아이템들, 캐릭터 다 소용이 없어지겠죠. 혹은 뭐 게임 서버가 뭐 다운되거나 게임이 사라지면 내가 거기에 쏟아부었던 시간과 비용 다시 무의미해지겠죠.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는 이 아이템들이 그 서버, 중앙화된 서버에 있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켓에서 거래하거나 혹은 멀티버스라는 컨셉을 통해서 다른 게임을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온전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트레이딩도 강해집니다. 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 불변성을 투명한 이걸 통해서 트랜잭션 모든 내역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탐색기 스마트폰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가능입니다. 이제 위조 사기 어떤지겠죠? 그 마지막으로 게이밍 멀티버스. 이제 게임을 넘나들면 다양하게 레벨업과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엔드투엔드로 굉장히 효과적인 게 뭐냐면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 내 게임이 원래 막 3개월, 6개월, 1년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 게임사들하고 협업하면 이 아이템이 저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이템도 많이 사용되는 만큼 나의 게임도 많이 활용될 것이고 수명도 연장되고 그럼 다양한 커뮤니티도 이제 활성화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있고 게임 편이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고요. 또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A 사용한 게임 아이템을 B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이 게임을 하고 즐기고 누릴 수 있고요. 저희 엔진 플랫폼은 모든 게임 서비스, 개발자, 뭐 기업들, 그 유저 모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QR코드니까 한번 찍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인데 수학 공부하다 보면 재미없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 조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 와주신 분들, 참석해 주신 분들 조금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서 원래 오늘 끝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제 요거를 땡길게요, 행사를. 저희 오늘 미드업에 와주신 분들한테 굿즈, 퀴즈, 쇼, 바이낸스 굿즈 소위 얘기하는 11사만 받아간다는 바이낸스 티를 비롯하여 바이낸스 컵, 그 바이낸스 후드티까지 바이낸스 후드티, 바이낸스 우산이 준비됐습니다. 아마 어떤 걸 고르실 수는 없어요. 위에서 우리 저기 뒤에 엔젤님이 도와주실 텐데 그럼 이분이 잡히는 대로 뽑아서 주실 거니까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퀴즈는 딱히 저희가 슬라이드를 만들진 않았고 바로 지금 손 들고 대답을 빨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이낸스의 가장 최근 상장된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손 안 드셔도 돼요. 네, 정답 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바꿔달라는 거 없습니다. 참고로 자, 한번 받으신 분은 여기서 손들지 말아주세요. 자, 두 번째, 바이낸스가 가장 최근에 인수한 회사는 어딜까요? 아닙니다. 트러스트월렛. 아닙니다. 트러스트월렛. 아, 네, 잭스 정답입니다. 아, 백스. 최근에 바이낸스 잭스 인수했다고 공지를 내렸는데 열심히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낸스에 얼마 전에 그 바이낸스의 잭스 주소를 정확하게 풀네임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바이낸스 백스.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지, 뭘. 좋다. 자, 다음 문제는 매우 쉽습니다. 그냥 빨리 외치시면 돼요. 자, 바이낸스 런칭패드 가장 최신 프로젝트는? 정답.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트레이딩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축구 경기 표 주는 모 프로젝트에 트레이딩을 하면 축구 경기 표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프로젝트일까요? 어? 어디 어 누구셨죠? 네? 슬리즈 정답! 자, 잠깐 마지막 문제 하고 이제 다시 본 행사로 넘어갈 텐데요. 얼마 전에 바이낸스 CEO 이름은 뭘까요? 자오죠. 는 저 문제가 아니고 장봉자오죠. 자, 그럼 장봉자오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이 가격 밑으로 비트코인을 팔면 네, 정답은 1만 달러입니다. 네, 저희 지금 일단은 손가쁘게 계속 저희가 피칭만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분위기도 약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저희 거의 퀴즈쇼 하면서 굿즈를 나눠드렸는데 조금 더 있어요. 일단 행사하면서 끝날 때 다 나눠드릴 거고 자, 이 다음에는 저희 사실은 요거는 무료 미덕 돈 내고 가시는 미덕이나 컨퍼런스 가서도 못 듣는 내용인데 저희 법무법인 한별에 강민주 변호사님께서 이 어떤 주제로 오늘 법률 자문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어떤 주제인가요, 강 변호사님? 아, 네, 아니요.